버스 기사님한테 일단 상황을 여쭤봤더니 졸음 운전을 하셨다고 일단 시인을 하시더라고요. 네,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 지난 주말 경부고속도로에서 대형 참사가 또 벌어졌습니다. 사고 원인은 졸음운전이었습니다. 자, 50대 부부의 목숨을 앗아간 고속도로 참사, 뒤에서 달려오던 대형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이 원인이었습니다. 자, 버스기사가 일단 시인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졸음운전을 하면 본인이 전혀 인지를 못하는 순간에 잠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깜빡하는 거죠, 깜빡. 네. 네, 본인이 계속 잠들고 있으면은 내가 뭘, 저렇게 목을 가누지 못한다든가 그래서 본인이 느끼고 정신 차리는데 순간적으로 깜빡할 때 한 3초 또는 한 2, 3초 또는 5초 그 순간에 사고 나는 건 본인도 제어를 못하죠. 네. 자, 사고 당시 이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증언을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긴박한 상황이어가지고 일단 버스 기사님한테 일단 상황을 여쭤봤더니 졸음운전을 하셨다고 시인을 하시더라고요. 졸음운전으로 1차선을 달리시다가 1차선, 2차선 사이에 차선 밀고 가시다가 K5 차량을 박으시고 앞에 TG 차 박으시고 해가지고 K5가 버스 밑으로 들어간 사고예요. K5 차량 탑승자 두 분 사망하셨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병원으로 이송하셨습니다. 자, 사고 영상을 다시 보면요. 다른 버스들은 대부분 버스 전용차로인 1차로로 먼저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저 해당 사고 버스는 2차로로 달리다가 앞차들을 들이받게 되거든요. 네. 자, 왜 하필 저 버스만 2차로로 달리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시나요? 아, 그 부분은 운전자를 상대로 조사를 해야 할 수 있을 텐데요. 운전, 네.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은 아, 내가 1차로 가고 있는 걸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2차로였다. 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저 차가 서초 나들목에서 빠져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2차로로 해서 오른쪽 차로로 나가기 위한 것이었을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저 차가 버스 전용 차로로 달리지 않고 2차로 달린 거 그것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예. 버스 전용 차로를 버스들이 주로 달리지만 2차로로 옮겼다고 해서 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그렇죠. 아니다. 예,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지난해 구토교통부에서요. 이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나 트럭처럼 대형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권고 사항을 가이드라인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휴게시간을 확보해라. 4시간 이상 연속 운전할 때는 최소한 30분 휴게시간을 보장해라. 또 특별한 사정시는 1시간 연장 운행을 허용한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 및 속도 제한 장치 무단 해제 단속에 활용한다. 자, 디지털 운행 기록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중대교통사고 시에 버스 운수 종사자 자격정지 40일에서 60일 생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타격이 큰 그런 조치인데 정작 이런 조치들이 이 강제성이 없다면서요. 강제성보다도 실효성이 미미하죠. 네. 왜냐하면은 4시간 이상 계속 연속 운행하는 것은 이제 화물 트럭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네. 버스의 경우에는 승객들의 네네. 네. 버스의 승객들의 그 휴게를 위해서 중간중간에 하나 1시간 반, 2시간 반에 쉬는 게 일반적이죠. 네. 그러니까 4시간 이상 운행하는 게 쉽지 않고 그리고 또 이번 사고는 그 차가 오산에서 사당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서울의 사당도까지. 네. 그 거리가 110km라는 겁니다. 110km로 운행할 때 글쎄요. 2시간 이상은 잘 안 되겠죠. 네. 따라서 아, 지금 4시간 운행 후 30분 동안 의무적으로 휴게를 해야 된다. 휴식을 취해야 된다. 그것은 이 사건과는 크게 큰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고 운전자는요. 본인이 졸음운전을 했다고 시인을 했지만 이 준수 사항은 다 준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준수한다고 해서 졸음운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시죠. 그 자격 관리 강화를 보면 이 중대 교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버스 운수 종사자에 대해서 이 자격 정지 40일에서 60일을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사고를 낸 그 버스는 이 국토교통부가 이 주관을 하고 있는 버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전을 해서 사고 낸 사람만 처벌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운전자 물론 운전자 과실이 가장 크겠죠. 그런데 그 버스 운행을 책임지고 있는 회사까지 만약에 책임을 지도록 했다라면 무리한 운행을 과연 하도록 했을까요? 특히나 국토교통부가 이 운행을 하고 있는 N버스에서 운전자가 조금이라도 졸음운전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알았다라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조치를 해놓지 않았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자격관리 강화를 버스 운수 종사자에 대한 처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버스 운수 회사까지도 연대 책임을 묻도록 했다라면 조금 더 강화된 조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졸음운전이라는 것은 순간적이거든요. 네. 우리가 맨정신으로 가다가도 잠깐 깜빡하는 수가 있는데요. 네, 지루하게 계속 같은 길을 직선으로 가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졸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 국토교통부의 그 가이드라인에 의하면은 하루 일하고 그 다음날 일할 때까지 최소한 8시간 동안 휴식을 취해야 된다. 네. 그런 규정이 있죠. 네. 8시간 동안 일을 안 하면 되는 건데 네. 그동안에 가서 과연 집에서 충분히 잤는지 안 잤는지 아하. 그것은 운전자한테 달려 있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업체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운전자가 나 충분히 쉬고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업체로서 알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알코올 측정기 들이대고서 간이 측정하듯이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이 졸음운전은 결국 운전자 스스로가 아하. 자기가 컨디션을 최상의 컨디션에서 운전해야 되고 그리고 졸음운전하지 않는 졸음운전이 자기가 걱정이 되면은 운행을 자제하는 그 운전자 본인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운전자 개인의 판단과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이 졸음운전 사고 글쎄요. 이번 사고가요. 더욱 이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이유는 이번에 목숨을 잃은 50대 부부의 사연 때문입니다. 자, 안타까운 그 사연, 유족들의 증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전에 그냥 시골장에 되거든요. 상표를 원래 전에 그냥 걸어가신 게 저는 안타깝고, 이런 말할 수 없네요. 네, 이제 결혼하고, 이 소식 듣고, 이제 좋아하시면 좋겠네. 가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사촌 동생이 부하가 됐잖아요. 어떻게 말로는 펴볼 수가 없어, 지금. 지금 사건들이 좀 안 일어나야 되는데, 글쎄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구장홍 차장이 얘기했듯이 이 졸음운전의 경우, 광역버스 졸음운전의 경우 운전자가 책임을 지고 이 회사에는 책임이 없다는 그런 부분 때문일까요? 이 회사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사과의 뜻을 밝혀온 부분이 없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누구나게 당사자로 됐고, 본인 당사자로 됐을 회사 측에서는 아무 연락 없습니다. 회사들부터 이번주도 받았고, 지자들은 진정성이 무사하고 나왔고, 그저께 피해자 그저께 찾아오고, 그게 상식이지. 자, 그리고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50대 이 부부, 이 남편의 경우에는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고, 병상에 있었고, 그래서 또 이 부부가 틈틈이 여행을 그러니까 네. 바람을 쐬러 가던 그런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죠. 그래서 항상 이러면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항상 그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또 전해져서 또 가슴 울리지 않습니까? 이번 네. 사건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일단 그 숨진 부부의 아들의 얘기를 보시면요. 네. 아버지가 봉제를 하시고 계셨는데 지병으로 투석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주말이 되면 어머니와 이제 기분 전환을 해서 꼭 좋은 곳에 나들이를 다녀왔는데 그런데 네. 이번에는 나들이를 다녔다 오시다가 이런 참변을 당한 것이고요. 네. 그 친척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부의 외동아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들이 얼마 전 결혼해서 3개월 후에 첫 아이를 낳을 예정이다. 그런데 손주를 안아보지도 못하고 변을 당했다. 이런 네. 안타까운 사연들을 전해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대형 차량들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참사,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최근에만 해도 두 건이 더 있었습니다. 자, 먼저 어제 있었던 사고가 있었고요. 두 달 전에만 해도 영동고속도로에서 또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로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7월에도 또 있었죠. 유명한 터널, 공평터널에서 발생했던 이 졸음운전 사고. 자,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졸음운전 사고. 글쎄요, 이 졸음운전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요. 조금 전에 잠깐 설명을 듣긴 했지만 직접 대형 차량 운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보시죠. 그 자리를 돌고 싶으면 도는 거야. 쉴 수가 없는데 5시간만 돌아와야 되는데 아시죠? 휴게소도 부족하고 차 낼 데가 없어요. 자, 일단은 이,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운전자 얘기에 어떻게 보면 그 이번 사고 이후에 네. 정부가 내놓아야 될 대책이 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대형버스 운전자들의 경우에는 하루에 몇 시간을 얼마까지
어디까지 다녀와야 되는지 이 목표량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번에 사고가 난 그 버스 운전사의 경우에는 같은 구간을 최소 4번에서 5번 정도를 왕복 운행을 해야 하루 일과가 끝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한된 시간 내에 그걸 이제 맞춰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일부라도 이게 차량이 좀 그 정체가 되거나 이 지체가 될 경우에는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좀 이 과속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쉬어야 될 시간에 쉬지 못하는 이런 도로교통 때문에 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네. 이런 그 졸음운전 사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운전자의 어떤 배치를 하는 시스템을 네. 조금 그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든지 아하. 아니면 무리한 운행 그 뭐 도로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그 연장 운행을 하게 됐다. 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배차 간격을 또는 그 운행 간격을 좀 조정을 해줘서 네. 이런 좀 쉴 수 있는 그 시간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언제든지 재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올바른 지적이신데요. 제가 네. 아까 운전자 개인의 문제라고 그랬는데 운전자 개인으로서는 아 나도 멀쩡할 때 운전하고 싶지. 네. 근데 쉴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네. 회사에서 나한테 일이 너무 많다. 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회 국가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버스에도 승객이 4명밖에 안 타있는데요. 네. 승객 4명으로서는 저 회사가 과연 이윤이 얼마나 남을 수 있을 것인지. 네. 결국 이 자가용은 너무 많이 운행되고 버스에는 승객들이 별로 없고 버스 네. 회사가 이익이 남는 게 없으니까 승객 그 운전자에 대해 소 개선이 안 되고 그럼 보다도 많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고 이것을 이 버스의 준공용제라든가 그런 쪽으로 국가와 사회가 함께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태우 변호사 그런데 이 일반 교통사고보다 졸음 운전의 경우가 더 피해가 큰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통계 자료가 있나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은 13년부터 15년까지 자료인데요. 졸음운전 교통사고 보시면 발생한 게 7,600건인데 그중에 사망한 359건이고요. 고속도로 졸음사고를 조금 범위를 좁혀서 보면 발생 660건 중에서 사망 93명, 치사율이 13.1%입니다. 근데 저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사고 영상도 보셔도 그렇고요. 지난해 있었던 봉평터널에서 사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키드 마크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졸음운전을 통해서 내가 사고를 내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과속상태 그대로 가서 뒤에서 추돌을 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을 틈이 없는 것이고 네. 그렇다고 하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앞차에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사고가 저렇게 치사율이 높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위험한 사고라면요. 자, 이게 여러 가지 방법, 규제가 조금 미비하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기술적인 대책이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개통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터널에 보면은 잠들지 않도록 번쩍번쩍번쩍 무지개가 빛나기도 하고요. 화려한 조명이 비치면서 운전자들의 졸음을 쫓는 그런 장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이런 건 좀 효과가 있나요? 그게 잠이 들락말락할 땐 되겠지만 효과가 네.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잠들어 있는 상태 같으면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래요? 눈이 감겨진 상태라면. 네. 그러면 별로 실효성이 없는 거네니까 그러니까 도움을 줄지언정. 그 터널에서 저런 장치도 필요하지만 그 터널에 들어가기 한 500m 앞에서부터 네. 거기 속도를 네. 속도 감시 카메라를 갖다 설치해서 의무적으로 속도를 줄이게 해서 터널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또 이거는 어떨까요? 변호사님, 이게 신형 자동차들 보면요. 최근에 생산되는 신형 자동차들 보면 앞에 차와 거리가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속도가 줄거나 멈추는 그런 근데 그게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게 옵션이 있는데요. 네. 비싸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앞차와의 내 차의 속도와 앞차의 거리를 따져서 네. 이게 너무 가까워지면은 긴급하게 자동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긴 있는데 네. 그 장치가 비싸니까 그거를 자동차 거죠. 특히나 대형 자동차에 우선적으로 잘 장치를 빌도록 하면 되잖아요. 국가가 네. 국가가 나서서 그 여러 대 한꺼번에 달게 해준다 그러면 단가를 낮출 수 있으니까 그렇죠. 국가에서 나서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보조금을 좀 준다든가 그렇죠. 이런 예, 예. 방식으로 좀 도입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그래도 또 워낙 또 차량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렇게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예산 문제가 네. 가장 큰 걸림돌이 될 텐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그 인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우선순위를 좀 이렇게 바꿔서라도 네. 그게 보면 이제 졸음운전 방지 대책에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버스 대형 버스 운전 기사들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인명 사고가 지금 계속
대형 참사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심각성이 문제가 두드러졌을 때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런 신기술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세 번째 나와 있는 거 보면 운전자 졸음운전 감지 경고 장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몇 해 전에 그 이제 그 외국 승용차를 이제 시승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 승용차는 보니까 이미 이제 저런 장치가 달려져 있었습니다. 아. 차선을 제가 그 차선을 바꾸겠다라는 신호 없이 옮기게 되면 네. 이 경고음이 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 왜 그런지 이렇게 빨리 이 그 자신이 어떤 그 달리고 있는 이 주행을 확인하게끔 하는 이 경고 장치가 있어서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대형 운전 특히 대형 버스의 경우에는 저런 졸음 운전 감지 경고 장치만큼은 반드시 좀 장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 업체에서도 네, 그렇게 있죠. 뭐, 예. 예. 승용차 고급 승용차의 경우에는 운전자가 좀 존다든가 이게 진로 이탈할 때 차로 이탈할 때 그때 경고음을 들리는 것도 있고요. 네. 또 일부 이 운전자의 눈 깜빡임을 갖다 감지해서 센서가 네. 아, 졸음 운전하는 것 같다 싶으면 경고를 주는 네.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근데 이번 운전자는 이번 사고의 운전자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시트는 선글라스 끼고 그게 안 보인다는 거죠. 센서가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아, 좋는지 안 좋는지도 이게 눈동자가 감지가 돼야 되는데 선글라스가 안 보이니까요. 예. 아, 여러 가지로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이 우리나라 말고 해외에도 이런 사고가 많은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해외에도 이런 졸음으로 인한 후방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많이 있나요? 외국에도 사고는 똑같이 있겠지만 우리보다도 거기는 근무 시간을 네. 법적으로 몇 시간 이상 일을 못하도록 네. 규정하고 있죠. 일본도 그렇고 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을 이상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한가 동시에 네. 또 유럽 일부 나라에서는 보조운전자를 탑승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보조운전자요? 예, 예. 그거는 뭔가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둘을 그렇죠, 그렇죠. 둘이 가는 거네요. 항공기에 먼 거리 갈 때 주조종사하고 부조종사가 있듯이. 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네. 돈이 없으니까 결국 모든 것은 돈으로 연결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도 외국에는 이렇게 11시간 운전 금지 이후에 10시간 휴식. 글쎄요, 우리도 이런 거는 있죠. 있지만 네. 이게 강제할 수 없고 본인이 지키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업주한테 업주를 처벌하죠. 아, 네. 18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요. 그런데 네. 180만 원 내겠다. 네. 그럼 운행을 시켜야지 어떻게 그걸 갖다가 조금 더 피곤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들 갖다가 운전을 못 시키고 그러면 누가 운전하느냐. 운전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 네. 본인들한테 물어봐서 휴식 충분히 취했지. 8시간씩 집에 있다 왔지. 네. 오케이. 운전해. 지금 그게 현실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좀 이따가 말씀을 네. 드리겠고요. 저도요, 이런 사고를 계속 접하다 보니까 고속도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구간 정체가 나오면 앞에 서행을 하면서 뒤를 자꾸 보게 돼요. 예. 혹시 뒤에 나는 섰는데 뒤에서 속도를 안 줄이고 오는 차가 없는지 그럴 때는 난감하거든요. 아, 없으면 다행인데 속도를 안 줄인다 그러면 어떻게 옆으로 피할 때도 없어요. 정말 아무 방법이 없는 겁니까? 방어 운전을 할 수 있는 방법. 안타깝게도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고. 날벼락이죠, 날벼락. 네. 그 현장에 우리 앵커님이 계셨어도, 제가 있었어도, 네. 우린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아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그 자체가, 그건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그 본인들의 운이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운전자가 그 조금만 조심을 했더라면 그런 사고가 없었을 텐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은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졸음 운전만은 본인이 조심하면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방금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졸음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날벼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데 그런 의식이 빨리 좀 갖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음주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 졸음운전입니다. 아, 그래요? 음주운전은 수류탄 들고 있다 생각하면은 네. 졸음운전은 그 버스에 가득하게 시한폭탄을 싣고 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글쎄요, 오늘 이런 좀 해결책, 대책을 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길게 얘기를 해봤지만 결국 결론은 운전자 자신의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이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그러니까 이제 신기술을 활용해서 예. 이런 졸음운전 그 방지 장치 같은 경우는 좀 하루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도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신 보조기사를 도입한다든지 네. 아니면 대형 차들만 운행할 수 있는 이 전용 차로를 만들려면 네.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결국 돈으로 또. 네, 뿐만 아니라 이게 이용자들이 그마만큼의 이 교통비를 더 부담할 해,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그건 도입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이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기 위해서는 이 졸음운전 방지 장치라도 먼저 네. 대형운전을 하시는 대형 차량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이런 네. 법제화가 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문철 변호사님 오늘 바쁘신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